이번에 소개할 복서는 얀 넬슨 피구에로아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얀 넬슨 피구에로아는 현재 15승 10KO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 선수입니다. 이 무명 선수는 최근 기이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복싱 팬들에게 널리 알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얀 넬슨 피구에로아는 어떤 선수인지, 어떤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얀 넬슨 보카시카 피구에로아, 1998년 10월 23일생으로 21살입니다. 푸에르토리코계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웰터급에서 15승 10KO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얀 넬슨 보카시카 피구에로아는 8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아버지인 넬리 피구에로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아마 복싱에서 55승 5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링사이드 챔피언십 우승, 2012년 미국 내셔널 PAL 챔피언십 우승, 2015년 미국 디트로이트 골든 글러브 우승 등등 아마추어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냈으며 2016년에 프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프로 데뷔 7전째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에반더 홀리필드의 프로모션인 리얼딜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얀 넬슨 피구에로아의 경기 스타일은 훌륭한 피지컬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투 스트레이트가 위력적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린 뒤에 자신만의 거리에서 강력한 원투에 이어 훅, 어퍼로 이어지는 연타 능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비슷한 스타일로 데빈 헤이니를 예로 들 수 있는데 궤적이 크면서 빠르고 강력한 원투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얀 넬슨 피구에로아가 유명세를 타게 된 기이한 행동을 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얀 넬슨 피구에로아와 현 라이트급 IBF 세계 챔피언인 차세대 슈퍼스타 테오피모 로페즈와의 스파링 영상이 테오피모 측의 동의도 없이 악의적인 편집과 본인이 했던 기행 장면과 함께 아버지인 넬리 피구에로아의 유튜브 채널과 얀 넬슨 피구에로아의 인스타그램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영상은 테오피모가 얀 넬슨 피구에로아의 스트레이트에 맞고 KO당하는 장면과 풀스파링 영상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당시 테오피모 로페즈는 라이트급 탑 컨텐터로 화려한 복싱 스타일과 독특한 KO 세레머니로 바실 로마첸코를 잡을 라이징 스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테오피모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였고 무명 선수인 얀 넬슨 피구에로아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되었던 스파링 내용은 스파링 영상 후반부에 나옵니다. 얀 넬슨 피구에로아는 갑자기 테오피모의 펀치를 노가드로 도발하더니 테오피모에게 다가가 클린치가 아닌 테오피모의 뒤에서 백을 잡고 그대로 백드롭을 해버립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테오피모의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구에로아 부자가 업로드한 문제의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t it, you got it. All right, ready? Oh, wow.